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뜨도 일으키시리니
베드로후서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떡 본 김에 뭐 한다 하죠? 제사를 지낸다 하죠? 근데 저희 재림교인들은 제사하면 안 되니까 떡 본 김에 뭐 하면 좋을까요? 성만찬 예식하면 참 좋겠죠? 근데 베드로후서를 읽은 김에 한번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의 지체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책의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은 베드로후서에 그래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를 다루는 김에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시간성, 시간의 지체 문제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재림 신자가 되는 길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림의 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림의 확실성, 정말 재림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림의 지체와 관련된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당시가 뭐 기껏해야 AD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마치고 부활 승천하신 지 뭐 30여 년 정도 안 지난 상태인데 30년 정도 기다려놓고도 이렇게 안 오지? 이런 분위기 있죠. 우린 지금 몇 년째 안 온다고, 그죠? 우리 2000년 정도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한 30년 정도 해놓고도 막 오네 안 오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자마자 바로 한 몇 박 며칠 좀 하늘에서 좀 휴식 취하고 바로 오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같이 생각해야 될 논쟁이 될 수 있는 쟁점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는 지체의 원인에 대한 쟁점이에요. 여러분, 지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체의 원인을 어떤 사건에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그걸 지지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어떤 특정한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뭐가 있다? 재림이 있다. 근데 그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리 안다. 바울도 분명히 어떤 특정 사건을 언급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 전에 꼭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뭐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가 되는 일이 끝나야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으니까 재림이 아직 못 오신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건보다 어디다가 집중하죠? 사람에게 집중하죠. 누구 때문에 아직 못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아직 충분히 품성 변화가 안 됐고 충분히 준비가 안 됐고 그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의 원인을 어떤 특정 사건이나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이 재림의 시기에 관한 통제권을 그럼 누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 때문에 못 온다면, 그리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죠. 근데 재림의 시기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요 긴장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첫 번째, 지체의 원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눌 거고, 두 번째는 지체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의 시기가 좀 딜레이, 지체되고 있나요? 우리가 재림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체되는 게 맞나요? 그 용어를 쓰는 것이.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지체하신다 했어요? 안 하신다 했어요? 예, 안 하신다 했거든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는데 히브리서가 분명히 말했어요. 지체하지 않겠다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지체가 없어요. 하나님 사전에. 그죠? 약속 시간 늦는 건 우리 사전엔 있어요. 30분. 코리안 타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엔 코리안 타임이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서에도 지체되지 않고 약속하신 예언은 반드시 응하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지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이 지체된다고 할 때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잠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왜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운가 하면은, 여러분 지체가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10시까지 올게 하고 10시 30분에 오면 지체예요. 그런데 몇 시에 오겠다는 약속이 없는데 늦게 오면 그건 지체 아니에요? 아니죠. 왜 재림이라는 사건에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운가 하면 재림의 시간표가 특정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100년 안에 오겠다 했는데 아직 안 왔으면 지체죠. 그런데 한 번도 성경에 재림의 시간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퍼런스 타임이라 해요. 기준점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 그거 갖고 늦었는지 빨리 오는지 아는데 기준되는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자체가 어때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분의 타이밍에 맞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 당시 아담이나 이런 사람, 뭐 노아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늦게 오신 거예요. 그죠? 아담은 가인이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굉장히 늦게 온 거거든요. 4천년 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정한 때 오셨다 했어요. 4천년 후에 오셨는데도. 근데 지금 2천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분의 심판도 아무 때나 하시지 않는다 했죠. 정해진 날짜에 그대로 시작했죠. 우리 재림교회가 믿고 있는 재림전 심판. 정말 정한 타이밍이 했죠. 진짜 그건 애누리 없어요. 일 단위로 날짜를 맞추셔서 그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재림도 어떨까요? 지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물리적 시간을 따졌다면 그 다음에 그 생각에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지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과 관계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심리적 시간과 관계된 문제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체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해요? 더디 온다고 생각해요. 더디 온다고 믿고 싶어요, 이 사람은. 그죠? 악한 종은 더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종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시간에는 뭐가 반영이 되었냐면 그의 기대가 반영되죠. 소원,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착한 종은 어떨까요? 착한 종은 재림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계시록에 보면 다 재림을 기다려요. 언제까지 안 오냐고. 굉장히 이들의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재림이 늦춰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오냐. 이 사람들은 조급함이 있죠. 너무 기다리는 사람도 그것이 늦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늦게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악하든지 아니면 선하든지 재림을 기다리든지 기다리지 않든지 다 재림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체와 관련돼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할 점이 시간성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지체된다고 생각하는지 베드로가 꺼낸 지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죽기에는 하루가 얼마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물리적인 한 시간을 경험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고 뭐를 가지죠? 상대성을 가지죠. 이거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놀라운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루가 한 시간 같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한 시간이 열흘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죠? 그럼 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지. 두 번째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에게서는 10원이 1억 같죠? 그래, 나에게는 10원이 1억 같지. 그럼 하나님, 저에게 10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시간성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인가 했을 때 둘 다 기다려요. 이 재림은 어차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기다리잖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여기 3장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는다 했어요. 이 참는다는 것도 뭐 하는 뜻이 이게? 기다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에도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했어요. 아마 이건 바울이 너무 이건 잘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려줬는지를 알죠. 막 핍박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 그냥 탁 그냥 포기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것에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 땅을 얻었어요? 저 같으면 아예 약속 안 했을 것 같아요. 430년 후에 그 땅 차지했거든요. 아니 그 다음 아들도 아니에요. 그럼 아예 약속하지 말고 있다가 430년 후에나 내가 줄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 하죠, 요새 말로.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왜 430년 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속도 타고 엄청 기다렸죠.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 땅이 언제 들어가나. 근데 하나님은 뭘 기다렸을까요? 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죠? 이게 나오잖아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려면 그 땅 원래 터줏대감들을 뭐 해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터줏대감이 아모리족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니까 야 아브라함 여기 살게 니들 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기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아모리족 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참아준 거예요? 430년 참아준 거예요. 한 세대도 아니고. 인내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430년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모리족 속 그 당대 사람들이 되게 나빴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죽을 때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을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왜 차이가 나면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는 날짜를 기다리지만은
참고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누가 더 기다리는 게 힘드냐, 하나님이 더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네만 기다리냐 나도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림과 관련돼서 약간 좀 지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계시록의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마무리 질 때 내가 뭐 어떻게 오겠다고 했죠? 아, 속히 오겠다 했어요. 아니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말씀, 내가 적당한 때 오겠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적당할 때 나름대로 아직 적당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잖아요. 안 오면은. 근데 아, 속히 오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속히 온다는 표현 때문에 아 이게 지체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속히 온다는 말을 몇 번 했어요? 세 번이나 했거든요. 그럼 진짜 속히 와야 돼요. 이 말씀을 하셨으면은. 근데 속히 안 오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했는데 이 속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탁시라는 말이에요. 택시가 아니고. 택시는 속히 와요. 속히 오는데 거의 또 이 말이 희한하게 또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속히라는 말을 영어에도 물론 이것을 immediately 속히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체함 없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속히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때요, 즉시라는 말보다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말 되죠. 속히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체함 없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2만 년 후에 갈 텐데 내가 지체하지 않고 갈게 하면 뭐예요? 그것도 속히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는 지체함 없이 내가 정한 시간에 틀림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어떤 시간, 재림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가 들어간 시간, 지체함 없이 정한 때에 내가 분명히 간다는 의미예요. 이 속히가. 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체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심리적으로 재림과 관련된 시간의 지체를 경험하고 살아요. 아까 악인이 부정적인 지체를 경험하든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종들이 긍정적인 지체를 경험하든 경험하는데, 재림 신자에게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 어차피 정한 때 오시니까. 그럼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시간 경영법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의 경영법. 그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측정법이 여기 이스라엘의 그 이게 학재관 연구센터에 이제 심리학 교수인 이 자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두 가지 측정 기준을 얘기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전망법이 있고 하나가 두 가지가 회고법이 있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심리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전망법은 뭐냐면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 앞을 보면서 내가 누구하고 내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 물어봐요.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물어보면 내가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회고법은 이제 그 기다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얼마나 기다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기다림의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심리적인 기다림의 길이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회고법에 의하면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시간의 길이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기다리면서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신기하게요, 내가 인지하는 시간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냐면요, 경험의 양에 비례해요. 아마 이거 다 경험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죠? 안 가요. 그죠? 천천히 가지는 게 아예 안 가요. 그런데 연세 드시니까 어떠시든가요? 저는 올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늙었다는 건가요? 어쨌든 굉장히 빨리 가요. 왜 똑같은 시간인데 젊은 사람에게는 천천히 가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빨리 갈까요? 아마 80이 되면 시간이 어떻게 갈까요? 더 빨리 가요.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억의 양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땐 다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양만큼 그게 시간의 양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올해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쉽게 간 거죠. 그러니까 기억의 양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회고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기억했을 때 기다린 시간 동안 기억나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이 많으면 엄청 오래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일이 없어 그냥 쉬어 갔죠. 정만법은 반대로 뭐가 변수냐면요. 내가 시간의 흐름 자체에다가 집중하면요. 시간 진짜 안 가요. 내가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는 시간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시간 진짜 안 가요. 그런데 딴 것에 집중하죠. 그럼 쉬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이라는 그 타이밍 자체에다가 집중하면요. 시간 안 가요.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의미 있는 것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요새 이 경영학에서도 이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일 지루한 게 버스 기다리는 시간 지루하죠. 그래서 이걸 지루한 것을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를 줘요. 하나가 예상 시간 정보를 주는 방법과 시간 위치 정보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다 써요. 시간 위치 정보는 우체국이나 우리 저기 은행 가면 쓰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 기다린다는 거. 그거 주잖아요. 대기표. 그 다음에 이제 버스 기다릴 때는 예상 시간 정보를 줘요. 여러분, 요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기다리는 시간의 심리적 기다림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객관적 시간을 내가 1시간 기다렸다고 보면 요 정보를 줬을 때요. 어떻게 하냐면 30% 과소평가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을 기다렸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기다린 사람은 한 7분 기다렸다고 봐요. 근데 이 정보 없이 기다린 사람은 과대추정이에요. 10분 기다려놓고 20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심리적 기간, 시간을 어떻게 해요? 측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마이스터라는 분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엄청 지체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때 시간 정말 안 가요. 그리고 일단 뭐가 진행되면 덜 지겨요.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식당도 여러분 정체되어 있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 시간이 안 가고 무한정 기다릴 때 안 가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가치 없는 것을 기다릴 때 진짜 시간 안 가고 혼자 기다릴 때 그럼 우리가 재림의 시간 자체를 우리가 당길 수는 없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오니까. 그럼 뭐는 당길 수 있어요? 심리적 시간은 당길 수가 있죠. 이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혼자 재림 기다리지 말고 같이 기다리는 거 어때요? 그죠?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가지고 기다릴 때. 지연의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하고 모르고 기다리는 것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 우린 기다린다는 것은 무작정 시간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사건을 안 기다리는 것 같이 하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하시고, 말씀도 읽고, 봉사하시고, 그냥 거기에 잊어먹고 사는 것이죠. 몰입되어서. 여기 그 놀이공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옛날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근데 제가 태워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미리 가서 이렇게 제가 줄을 먼저 쓰거든요. 대기표도 뽑고 저는 안 타고 계속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를 더 태워주려고 줄 서서 이제 오면 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여기서 나흘을 애들을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아이들은 놀러 갔는데요. 저는 중로동하러 갔어요. 진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개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봤는데 보통 이 타는 것이 딱 타는데 걸린 시간에 5분 정도 타요. 이 5분. 뭘 타든지 5분에, 5분이면 끝나요. 근데 5분짜리를 타기 위해서 보통 몇 분을 기다리냐면 45분을 기다려요. 5분 타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몇 개를 타나 봤더니 한 9번 정도 타요. 5 곱하기
9번 타면 몇 분 타는 거예요? 45분 타려고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죽치고 있는 거죠. 그냥 거의 놀러 간 건 뭐예요, 진짜? 기다리는 거러 간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 기다리러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자체도 노는 건 45분밖에 못 놀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정말 의미 없이 보내죠. 그럼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까? 아,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경영할까?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어떤 수용량을 늘리는 거고, 왜냐면 뭐 기차도 탈 때 5분에 한 대 온 걸 3분에 한 대 어떻게 이걸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면 그 시간 곳곳에 그것을 되게 매력적으로 하는 거죠. 그 라인 쓸 때 볼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 자체도 의미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어떤 기다림의 매니지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법 같아요. 우리가 기다림이란 시간 자체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할까. 재림보다 재림도 의미가 있지만 그걸 기다리는 시간 자체도 되게 의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다림과 관련해서 시간 경영과 이어서 두 번째 기대 경영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다리는 거 싫어할까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싫어할까요? 안 싫어하더래요.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저는 이게 되게 딱 와닿는 표현이에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4시에 오면 4시부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도 어떻죠? 동일한 가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시간 경영과 더불어서 기대 경영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와 관련돼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월급 받을 때 행복하신가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돈을 받을 때 월급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쪼개서 주급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일당으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받는 게 제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한 몫에 받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월급 받을 때 월급 받는 날을 기대하는 날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앞으로 3일은 월급날이다, 기분 좋잖아요. 월급 받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준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왼쪽 그림은 월급 받았을 때 행복 총량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한 권에 확 받으니까 행복 총량이 2예요, 2. 월급 받을 때 기대값이 2고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 이렇게 고고, 주급으로 주면 이걸 쪼개죠. 그럼 매주마다 기대를 하게 되죠, 그죠? 받는 돈이 적어서 그때 그 행복량은 낮아도 기대량이 또 합산하니까 어때요? 행복 총량은 주급으로 받는 게 훨씬 많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이 기다림과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로 전환할 것인가, 이것도 재림신앙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주제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그렇죠? 신앙자가 뭐죠? 믿을 신자에다가 바라볼 앙자예요. 바라본다는 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빼면 솔직히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렸다 앙망한다, 기다렸다 앙망한다 이런 말씀을 쓰죠. 신앙의 아름다움, 가치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다리는 것은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연결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제는 저는 미래형이거든요. 기다리는 것.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잖아요. 사람이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돈독할까요? 미래와의 연결고리가 더 돈독할까요? 과거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래요. 과거와 연결고리가 더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조사해 봤는데 우리 사람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과거보다 미래와의 연결고리가 더 강해요. 특별히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정선이 있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이 극도로 활성화가 돼요.
아까 기대와 같은 거. 흥분이 되고. 근데 과거를 연결하고 과거와 연결할 땐 그렇게 감정이 희미하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뇌 자체가요. 신앙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기다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다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잠깐 다뤘는데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노독들은 다 뭐 한 사람일까요? 기다리기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다림을 그들의 당대에 실현한 사람일까요? 그냥 이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래도 110년 기다렸으면 그것이 결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림 자체로 끝난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의미 없는 기다림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기다림은요 그것이 사실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해도 기다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으로만 끝나도. 제 처가애가 정읍인데 거기 가보면 이제 정읍사라는 것이 있어요. 달아 높이곰 더도시아 몰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흐 다롱돌이 기억나세요? 망부석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 떠난 남편이 안 돌아오는 것을 보다가 망부석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장사를 나갔든지 전쟁이 나갔는데 한 1년 2년 기다리다 안 돌아오면 뭐예요? 우리 법적으로도 3년인가요 5년인가요? 그냥 안 실종되면 사망 처리가 돼요. 그거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돌될까지 기다리거든요. 의미 없죠. 전 그거 보면 옛날에는 정말 헛되다 했어요. 그 뻔한 걸 왜 기다리나. 적당히 하다 안 오면 그냥 거기서 멈추지. 근데 그 기다림이 실현되지 않아도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재림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안 오실지라도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 왜냐하면 그런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경영할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를 찾을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우엔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라 했어요. 내가 있는 곳과 있고 싶어하는 곳에 있는 우리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그 기다림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 길이 기다림의 길이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쓰임 양에 비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수몽크 키데라는 분이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두움이 거룩한 어두움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더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기다림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시간이죠. 우리를 만드는 시간이죠. 그래서 재림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기다림으로만 접근하면 굉장히 건조해요. 이 시간이 내 일생이 되었든 나의 어떤 일부의 시간이 되었든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이 어둠의 시간 또 쓸쓸한 시간 사막 같은 시간이 나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또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를 낮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인내의 공과를 또 가르치기도 하고 인내의 아름다운 우리의 품성과 또 성향들을 키워나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내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잘 행동했는가에 관한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재림신앙을 하시는 저희 모두에게 숙제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과
기대와 기다림과 의미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갈지에 관한 이 고귀한 숙제를 저희가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지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고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천사들 청한 찬미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약속 확신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경영할지 가르쳐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시간들을 다양한 의미로 채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